보편적으로 궁합이란 이성관계로 해석이 되지만 재물합이 든 관상은 서로의 운을 띄어 천금을 손에 쥐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얼굴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도움을 줄 얼굴을 영상을 들으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둘 다 눈이 작은 경우. 두 사람 모두 우유부단해서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365일 내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인데요. 본인과 정반대 되는 사람을 만나야 능력을 터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연신 할까 말까 고민만 합니다. 한 사람이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심해서 따라갈 텐데 둘 다 결단력이 없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쓸모가 없는 궁합입니다. 둘째, 둘 다 눈이 큰 경우.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눈이 크면 어떨까요? 결정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대책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날려도 그럴 수 있지. 일이 틀어져도 다음엔 괜찮겠지. 대책 없이 긍정적입니다. 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서 씀씀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무진 구석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사고를 치지만 않는다면 큰 돈은 벌지 못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궁합입니다. 셋째로 작은 눈과 큰 눈. 아주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소심하지만 인내심이 있는 작은 눈과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큰 눈.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웃고 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잡아줍니다. 만약 작은 눈 위에 가는 눈썹이 있고 큰 눈 위에 짙은 눈썹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목구비가 짙은 사람이 부동산처럼 큰 돈을 굴리는 일을 결정하면 상대방은 이 결정을 믿고 따릅니다. 왕과 신하, 리더와 동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눈이 작다면 눈이 큰 사람과 내가 눈이 크다면 눈이 작은 사람과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코가 빈약한 여성, 남성.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상학에서 여성의 코를 남편 자리라고 보는데요. 만약 여성의 콧대가 낮고 콧방울이 좁으며 색이 탁하다면 남편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여인은 시답지 않은 남자를 만난다는 뜻도 있고 남성의 운을 갉아먹는다는 뜻도 됩니다. 다섯 번째, 코가 부유한 여성, 남성. 특히 남성은 상대방의 코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본인의 코가 잘생겼더라도 코가 빈약한 여성을 만나면 남자 또한 운기가 닳습니다. 반대로 코가 잘생긴 여자를 만나면 본인의 운도 상승하지요. 실제로 거부의 부인을 보면 유난히 콧대가 높고 콧방울이 두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인의 내조 덕분에 남성이 대박난 겁니다. 그 덕분에 여인도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는 것이지요. 본인이 여인인데 코가 잘생기셨다면 내 덕분에 잘 사는 거다 하고 남편분께 생색을 내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코는 잘생긴 게 좋다. 특히 남성은 코가 부유한 여성을 만나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코가 큰 여성과 남성. 만약 콧대는 낮으면서 콧구멍이 높고 콧방울을 감싸는 살집이 약하다면 그것은 실속 없이 크기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의 남녀가 만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쓰기만 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하루 멀다 하고 싸울 일이 아주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강해서 져줄 줄 모르거든요. 한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끝이 나는 싸움인데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역삼각형과 둥근형. 둥근형이 득을 보는 궁합입니다. 삼각형이 둥근형의 부족한 경제 감각을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역삼각형이 손해가 아닌가 싶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삼각형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깐깐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기는 하나 그만큼 거만하고 자만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 애토리를 자처하고 실제로 사람들도 역삼각형의 특유의 예민함을 꺼려하죠. 그래서 역삼각형은 자이든 타이든 고독을 자주 씹는데요. 둥근형은 이러한 역삼각형의 성질을 유일하게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는 둥근형이 이득이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역삼각형이 이득입니다. 여덟 번째, 삼각형과 오각형. 인정이 많은 삼각형이 오각형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오각형은 특히 고집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 궁합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는 오각형이 덕을 많이 봅니다. 대체로 이러한 궁합은 알부자들이 많아요. 한탕을 노리기보다는 한푼두푼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죠. 돈이 새는 구멍도 없어서 빈천하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사각형과 계란형. 바로 코앞에서 일확천금을 놓치는 궁합입니다. 계란형은 둥근형과 달리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요. 사각형은 그것을 몇 배로 능가할 만큼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둘 다 예민해져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몇 번이나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감정만 잘 조절할 줄 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들 자세한 것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